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함예진입니다.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의 넋을 기리는 호국 보훈의 달인 6월 지금 의왕은 시작합니다. 지역 주민에게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성한 오전생활문화센터가 시범 운영을 마치고 확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오전생활문화센터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했으나 주민들의 이용 현황 분석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하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하기로 결정했어요. 오전생활문화센터 운영시간 확대를 통해 퇴근 후 직장인들을 포함한 더 많은 시민들이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채롭고 신선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시즌2 예술이 팝팝데이가 열렸습니다. 11월 9일까지 왕립 입합 아트홀에서 펼쳐지는 예술이 팝팝데이는 시민들이 평소 쉽게 접하기 힘든 특색 있는 문화 콘텐츠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기획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시즌2 첫 프로그램으로는 시민들에게 현대 시점으로 바라본 새로운 탈춤에 대한 열린 상상으로 시작되는 천하제일 탈 공작소에 추는 사람이 마련됐습니다. 더불어 같은 달 왕립 입합 아트홀 야외에서는 업사이클 체험 프로그램으로 데님 팔찌, 패브릭 키링 만들기도 열렸습니다. 예술이 팝팝데이 공연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프로그램과 관련 문의사항은 의왕시청 홈페이지와 왕림 입합 아트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시민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2024 찾아가는 시장실. 올해는 도서관 발전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와 함께 찾아가는 시장실이 열렸었는데요. 5월에 열린 제23차 찾아가는 시장실은 지역 발전을 이끄는 주요 세대인 청년들의 다양한 시책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청년들의 고충 및 애로사항 청취,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불어 시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 사업과 2024년 주요 사업 등 시정 현안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도 가져 평소 시정에 대해 궁금했던 청년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등 소통 행정을 펼쳤어요. 앞으로도 찾아가는 시장실은 6개 동 주민센터는 물론 학부모, 소상공인, 영유아 단체 등 각종 계층을 대표하는 연합회 및 단체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시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7월에도 시민에게 꼭 필요한 소식 들고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